오늘은 한적하니 커피라도 한잔 해도 되겠구만. 오늘은 블랙으로 할까? 맛있지 블랙. 어떤 놈이 빵빵거리고 난리야! 이 아줌마가 당신 미쳤어! 비키는 거 들어가는지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란이람? 아니, 당신이 뭔데 빵빵거리고 난리야? 어? 이 아줌마가 당신 미쳤어? 아줌마가 빨리 들어가야 다른 차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비키던가 들어가던가 둘 중 하나라는 말이야! 어이, 진정들 좀 마시고, 어? 어? 아니, 당신이 뭔데 진정하란 말이야? 어? 생각보다 미쳤는데. 경비 아저씨, 이 아줌마 글쎄 한 20분 동안은 아파트 진로에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그렇군요. 아이, 아줌마, 혹시 몇 통 가시는데요? 어? 그걸 왜 묻는데? 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어? 아니 글쎄 몇 통 가는지 알아야 차단기가 열리니까. 됐어! 나 갈 거야! 아유, 비켜! 아줌마 기다리세요! 비켜! 기다리세요! 뭐야? 네가 기다리라면 내가 기다려야 돼? 어? 네가 교통순경이야 뭐야? 아니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든 말든 내 마음이야! 저리 꺼져! 경찰이나 불러!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 잘했어. 근데 이젠 내 앞에서 꺼져! 아니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왜 말해줘야 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주머니시네. 말이 안 통하는 건 너고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 아버지! 아빠! 햄버거 두 방아 여긴 왜 왔어? 한 방이 두 방이는 뭐야? 원룸 투룸이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소란이? 아빠!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줌마 뭔데? 우리 아빠한테 설마 꺼지라고 소리친 거?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방아 두방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또 그랬어? 여보 오늘따라 더 보고 싶소. 김씨 나 지금 너 손 잘 좀 돌고 올게. 그래 내가 보고 있을 테니 잘 다녀오도록 해. 알겠어 조심하라고. 나른하니까 역시 커피를 조금. 누구세요? 집집 1404호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예비해보도록 할게요.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무슨 일로? 층간 소음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하세요. 또요? 애들이 좀 뛰어놀 수도 있지. 조심 좀 해주세요. 아니, 아저씨. 아저씨는 애도 안 키워봤어요? 이 정도는 애 키우는 집안에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 집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 시켜주실 수는... 됐고! 아저씨는 내려가는 김에 이거나 버려줘요. 이걸 제가 왜... 아,
아이 뭐 어차피 관리실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가는 김에 좀 겸사겸사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시끄러. 애들도 좀 조용히 시켜주시고요. 잉여맨. 차에 들고 올 게 있어서요. 그럼 이 쓰레기 아줌마가 버리면 되겠네요. 아 더러워. 그냥 손에 묻은 김에 좀 해주세요 좀. 정말 한숨만 나오는구만. 이제 커피나 좀 먹어볼까? 아저씨 저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요. 예 알겠어요. 빨리 좀 나와주실래요? 저것 좀 꺼내줘요. 무거워서 손목 나갈 것 같더라고. 하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빨리 좀 꺼내줘요. 우리 또래 산책 갈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혼자 듭니까 아줌마? 같이 좀 들어요 아줌마. 예? 그렇게 힘이 없어서는 경비일 하겠어요? 경비일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 아파트 경비를 뭔 이런 할아버지를 세워놨대. 힘도 없어서 경비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이상 날 자극하지 마. 됐어요. 오늘 집에 남편을 시키기 싫어서 부탁한 건데 이럴 거면 그냥 남편 불렀지 시간만 버렸네. 둘 뭐가 어쩌고 전쟁.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우리 똘이 놀라게. 똘이 괜찮아? 옆에 내가 강아지랑 옆에 내가 네가 뭔데 경비를 그만두라 말이야. 아파트 경비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네 집사야.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내가 내 몸으로 일해서 아파트에서 돈 받는 건데 네가 월급 주는 것처럼 외갑질이야. 네가 외갑질이야. 뭐라고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따박따박 돈 떼가는 거 당신 내 월급인 거 몰라? 이 옆에 내가 내 말 틀려? 경비는 하는 밑바닥 인생 주제. 맞는 말 하니까 찔려서 말 못하는 거 봐. 그게 다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 됐어요. 전 그냥 갈랍니다. 돌아가자. 아 진짜 이래서. 진짜 이래서 문제라니까 문제. 가든 어딜 가? 당신은 뭔데? 나? 네가 막말한 경비 부인. 그래서 뭐야?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